서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6층에 자리한 생활문화센터의 첫인상은 사랑방 같은 푸근함과 따뜻함으로 다가옵니다. 이곳은 지역 주민이 직접 문화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곳인데요. 이른 아침부터 공연을 앞둔 현악 연주단은 연습 준비로 분주합니다. 더블에스 솔리스트 앙상블 같이 모여서 연습하는 공간이어서 네, 연습하러 왔습니다. 이 연주단은 클래식 전공자들로 구성된 현악 연주단으로 크고 작은 무대에 오를 일이 많습니다. 때문에 공연을 대비해 서로 합을 맞춰보고 조율하기 위한 연습은 필수지만 그동안 연습 공간이 마땅치 않아 고생했다고 합니다. 방음 시설도 어느 정도 돼 있고 해서 시설 면에서는 너무도 훌륭한 공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용하기에 너무 효율적이고 적합한 공간인 것 같습니다. 공공시설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눈치 보지 않고 쾌적해서 너무 좋아요. 깨끗하고 쾌적한 시설이 갖춰져 있으니 서로 의견을 나누며 연습하기에도 최적의 장소. 기술이나 음악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 공간에 다 모아놓은, 그래서 되게 문화적으로 좀 뭔가 교류가 있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인 것 같아요. 연습실이 없어 불편함을 겪었던 이들에게 공간을 내주는 생활문화센터는 지역 주민들의 문화 참여를 높이고 소통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9월 문을 열었습니다. 한 공간에 다양한 문화 동아리가 함께하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거기에 취하고 이 그림에 취하고 그냥 취해 있네요. 같은 취미를 갖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갖고 싶어 하는데 저 한국파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이제 한 공간을 전세를 빌려놓고 돈을 조금씩 거출해가지고 지출해가면서 하는데 여기는 이런 공간이 주어진다. 이게 너무 좋아요. 문화 동아리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지역 주민이라면 누구나 편안하게 쉬고 이용할 수 있는 문화 쉼터가 되고 있다는데요. 누구나 다 드나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가 우연찮게 내가 보고 싶은 책이 여기 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다시 오게 되는 거죠. 근데 우연찮게 음악을 한다? 또 음악에 또 관심 있는 사람은 또 다시 또 그 사람을 또 만나서 같이 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문화 나누기고 공유하는 거. 그건 것 같아요. 9시 30분부터 네. 일단 1시로 적어 놓을게요. 네, 네. 그렇죠. 네. 다음 주 월요일 날 10시에. 저희가 개소 한 지가 얼마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문의 전화도 많고요. 또 일부러 시간 내서 둘러보시러 오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한번 둘러보시고 또 가셔서 그 모임에 계신 분들하고 상의하시고 예약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문화생활은 일상에 행복을 주고 나아가 그 행복을 이웃과 공유하며 또 다른 문화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곳은 보다 건강하고 활기찬 지역문화 공동체 형성에 양분을 듬뿍 나눠줄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